이번 시간에는 단장하다, 화장하다 이런 뜻입니다. 화장하다, 꾸미다, 꾸밀 장, 단장할 장. 한자를 살펴보면요. 좌측편이 살미 자죠. 살미. 그 다음 우측이 집음과 흙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살가루처럼 집에다가 흙으로 단장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초가집이고 흙집이니까 당연히 흙으로 적을 하겠죠. 미장을 하겠죠. 흙으로 물 새는 부분이나 진흙으로 다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단장할 장입니다. 살미라고 넣은 것은 살가루처럼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. 그래서 단장할 장, 꾸밀 장, 장식할 장, 뭐 이렇게 되겠죠.